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고대의 사회 계급은 왕, 사제, 귀족, 평민, 그리고 다음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사는 동안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18왕조의 왕들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노예로 신분이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고센 지역에 살면서 민족을 이루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의 무임금 유노동 노예로 살면서 온갖 힘든 일과 허드렛 일로 매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 가운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모세가 유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어떤 일도 시키지 않으시고 식량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며 그들에게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24일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있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 마사, 무리바, 르비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과 훌, 여호수아 그리고 아말렉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광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신광야의 신은 습지나 늪이라는 뜻입니다. 신광야의 위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림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 지나가게 되는 광야입니다. 신광야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이름으로 신광야의 정확한 위치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신광야는 오늘날의 와디 타이베에서 동쪽으로 이르는 산악도로를 통과하여 시나이 반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황량한 고원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의 신광야는 두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나오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이고 두 번째는 민수기 34장 3절에 나오는 가나안 남쪽 경계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물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곳 르비딤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도 하는데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곳입니다. 르비딤은 휴식처, 쉬는 장소, 평야라는 뜻으로 시원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라파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르비딤은 원기 회복, 쉬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는 지명입니다. 르비딤과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장소인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의 어근 나사에서 파생한 말로 시련,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또 르비딤과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장소인 무리바는 불평하다, 다투다라는 뜻의 어근 리브에서 파생한 말로 말다툼, 서로 다투며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에 이 장소를 시험하고 싸운다라는 의미의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르비딤은 시내산 북서쪽 20km 지점의 와디 페이란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호렙에서 하루길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오아시스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성경은 르비딤을 시내산에 이르기 직전에 마지막 장소로 밝히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곳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일전을 치른 곳으로 여기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 기록이 많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정예 부대가 롯을 구출하기 위해 앗수르 4개국 도시 국가들과의 전쟁에 가담해 승리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홀로 싸워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해서 싸워 이긴 전쟁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잡아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출전하여 칼로 싸우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고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해서 외우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